당내 일각에서는 당정 갈등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위원장님도 여기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리고 뭘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게 바로 민생입니다. 그래서 어제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2시간 반인가요? 2시간 47분? 그건 그렇게까지 시간을 됐는지 몰랐네요. 길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던데요. 권치승 대변인인가? 이러던데요. 2시간 4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구질구질하네요.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47분은 짧고요. 2박 3일도 짧습니다. 민생에 관해서 대통령님과 여당의 대표인 제가 아주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철도 지하와 같은 부분에 대한 상세한 디테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깊은 토론을 했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과 정이 합심해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걸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